아휴, 이것저것 많이도 남겨놨네. 할머니, 식사하세요. 뭐 하세요? 네 할머니 물건 정리하지. 아니,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아휴, 이 미세스 궁 그냥 지저분한 것도만 잔뜩 남겼네. 예, 이 장롱 좀 봐, 이거. 이것도 내가 그렇게 바꿔준데도 끝까지 그냥. 너 시집 갈때 이거 꼭 가져가야겠다. 네 할머니 좋아하시게. 이 깡통 할머니가 맨날 보관하던 건데. 이거? 네. 이거 봐봐. 좀안 열린다. 좀 열어봐봐. 안 되네. 왜 그러지? 잘안 열리는데? 나중에 뭐 열어보지 뭐. 네. 어머, 이 수첩. 저기, 이거 기억나? 그게 뭔데? 미세스고 일수의 수첩이잖아. 에스테틱 하나 처녀 5만 원에 이자 3천 원, 사돈 총각 4만 원에 이자 2천 원. 아주 그냥 꼼꼼히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네. 기억나요. 그거 제가 처음에 빌리고 5천 원더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자 받는 재미에 빠지셨잖아요. 뭐든지 아끼는 양반이니. 아유, 요 이자 받는데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래서 온 가족한테 돈 쓰라고 그러셨던 거구나. 그러다가 지갑 잃어버렸잖아요.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그러게. 할머니 보고 싶다. 그때 제가 들었는데요. 신나서 노래까지 하셨어요. 막, 뭐, 애자, 애자, 애자머니. 애자머니. 할머니 진짜 귀여우셔, 그치? 참. 배부르다. 야,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기말 성적표 숨겨놓은 거지? 315등? 야, 너 성적 올랐다며? 왜? 무슨 일이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완전 전교 꼴등이다, 꼴등. 아, 무슨 소리야? 내 뒤에 25명이나 있는데. 야, 이거 가정통신란에 봐봐.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음. 에휴, 학교에서 어떻게 하길래? 아, 나 집중력 많아. 나 롤게임 할때 미니언 절대 안 놓친 사람이야, 내가. 뭐? 너 당장 오늘부터 게임 금지야. 아, 왜? 아, 삼촌이 뭔데? 삼촌이 뭔데? 야, 너 그럴 거면 시골로 가. 뭐 갈게. 뭐 지금 옷 입고 이렇게 가면 되나? 갈게. 그래, 너 이렇게 하는 거지. 내 형한테 전화해갖고 너 당장 내려보낸다 진짜. 아, 형 진짜 왜 그래? 쏘나. 두고 봐. 야, 지우 형 진짜 전화할 거 같은데? 빨리 따라가 봐. 니네 아빠한테 전화했어. 너도 가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찬성하더라. 진짜? 왜? 너 간다며? 아, 뭐 가면 될거 아니야? 서서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됐네. 얘들한테 짐 싸는 거 도와달라 그러면 되잖아. 어? 너 어디 가? 아니, 그게. 아, 뭐 갈게. 뭐 가면 될거 아니야. 가면 되겠네. 뭐? 진짜? 야, 너 진짜 시골 가는 거야? 그렇게 됐어. 근데 근데 너네 삼촌이 당장 짐 싼다 그러던데? 아, 몰라.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야, 너 갑자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간다고 하면 어떡해? 갑자기 그렇게 됐다니까. 야, 갑자기 네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야, 너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 진짜. 그만해. 둘이 뭐해? 야,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너까지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야, 여보! 이따 얘기해. 와, 진짜. 왜?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아, 진짜 짜증나.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막공이랑 같이 오고?
막봉이 학원 버스 기다리다가 잠깐 들렀어요. 원래 할머니가 하던 건데. 아, 따뜻한 거 한 잔씩 줄게요. 저기 앉아서 기다려요. 막봉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지? 아니. 에이, 보고 싶으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치? 막봉아, 이거 마셔. 누나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그래도 예전처럼 힘내야지.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그러길 바라실 거야. 응? 막봉아.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어? 그런 거 없어. 왜? 있어. 그쵸, 지효씨? 있어. 할머니 거기 계실 거야. 그럼 막봉이도 힘내야지. 씩씩하게. 알았지? 이상하네. 그 맛이 안 나네. 엄마 뭐해? 찌개 끓여? 내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아, 됐어. 넌 밖은 일해야 되는데 내가 미세숙공 대신 부엌 일 해야지. 아니 근데 말이야. 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그 맛이 안 나네. 뭐 봐봐. 그러네. 막봉 할머니가 해준 맛이 아니네. 그래도 맛있어 엄마. 아니 내가 옆에서 보고 그냥 부탁을 내가 끓였는데 왜 그 맛이 안 날까? 아, 그때 막봉 할머니가 무슨 낡은 양념통 갖고 계시던데. 맞다 맞다. 그치? 그거 하나씩 하나씩 넣으니까 맛있는데 그게 비법이었나 봐. 그래. 얼른 찾아봐봐. 그래. 어디다 넣어서 넣지? 얼른 봐봐. 거기 있어? 어디 있니? 거기 있니? 어머 맞다. 이거잖아. 그래 바로 이거. 여기 찾아봐봐. 가서 봐. 이 빨간 거 이거 하고 그 흰 거지? 이거 한 스푼 넣고 이거 이렇게 한 스푼 넣고 이랬거든? 야, 이거 바로 이 맛이다. 아니, 근데 이건 뭘까? 응? 어? 가서 봐. 그 빨간 거 이건 라면 숲 같은데. 이거 라면 숲 맞네. 어디? 어머, 진짜. 아니, 그럼 가서 봐. 요거 하얀 거, 요거는 저 조미료 아닌가? 진짜네, 진짜야. 나 참. 아, 기쁨 만난다고 감탄했더니 그 비법이 바로 라면 스프랑 조미료야? 그러니까 내가 감탄했다고 그냥 칭찬할 때마다 어쩐지 가만히 조용히 있더라니까. 아, 그니까 엄마 그 라면 끓일 때마다 스프 하나씩 꼭꼭 남기시면서 쓸데 있다고 그러시더니 이거였어? 아유, 정말. 했는데. 얘들아. 니들 있잖아. 이것 좀 한번 열어봐봐. 그게 뭐예요? 아니 미세수공 상자인데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더라고. 그래서 뭐가 들었나 열어보려고 했더니 안 열어지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응, 그래. 자. 아, 접목된 힘이야. 좀 내봐봐. 아유, 제 사내 아들 아주 그냥. 아, 뭐해. 자, 얼른. 잘했다. 희보 언니. 아. 이것 좀요. 어? 할머니 상자 아직도 안 열어보셨어요? 할머니가 거기다 막 금반지 막 패물 이런 거 모아둔 거 아니야? 진짜 뭘 이렇게 모아놓으셨을까? 네! 됐다! 뭐야? 아니 이게 뭐냐? 이거 쿠폰 아니야? 이거 쿠폰! 어? 아, 할머니 뭐야? 뭐 이런 거 모아두셨대. 아유, 참나. 나도 진짜 중요한 건 줄 알았네. 역시 우리 할머니다. 예, 이걸로 우리 중국식 탕수육이나 시켜 먹자. 아, 아니라니까. 삼촌이 막 잔소리해서 그런 거라니까. 네가 삼촌한테 막 대드니까 그렇지. 아우, 진짜. 아, 나 억울해. 나 진짜 아니야. 나 여기서 학교 다닐래. 너 진짜 거기 계속 있을 거야? 나 여기서 학교 다니고 싶어. 그럼 거기 있어. 아빠가 지호한테 이야기할게. 진짜지? 나 여기서 학교 다녀도 되지? 알았어. 대신 삼촌한테 잘못했다고 해. 어? 아, 그거는 못하겠는데. 지호가 화가 많이 났어. 너 지호 화나면 알지? 알았어. 나 근데 여기서 학교 다니는 거지?
어, 알았어. 어. 왜 그래? 왜 오라고 했냐? 서준아! 어, 왜? 야, 아까 내가 미안했어. 너 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나서. 아니야, 괜찮아. 가면 꼭 다시 오는 거지? 방학 때 놀러 올 거지? 야, 그게 사실은 말이야. 서준 그게... 오빠, 진짜 가는 거야? 서준 오빠? 막상 이렇게 간다니까 진짜 섭섭하다. 아니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야, 너 가는데 뭐 원하는 거 없냐? 야, 소원이라도 말해봐. 소원? 그래. 그래. 진짜? 뭐 아무거나 다?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야 그러면 우봉아, 나 게임 아이템 다 주라. 그 레어컵으로 다. 어? 그래. 야 그거 다 주지 뭐. 야 그거 뭐 다 모으면 되지. 우와, 야 진짜? 야 그럼 다현아 나랑 데이트! 아니 뭐 그냥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뭐. 그래? 그러자. 진짜? 와 씨 어떻게 된 거야? 서준아. 아이. 어? 어 얼른 안주스 먹어. 먹어. 할머니가 이거 뭐 쿠폰으로 산 거예요? 아니야. 그 쿠폰은 그대로 있어. 그래, 그 쿠폰은 둬야지. 얘기하다 생각나서 중국 음식 시킨 거야. 할머니 쿠폰은 막봉이가 잘 보관해? 어쨌든 미세스 궁 쿠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야. 이 중국 음식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미세스 궁 덕분이다. 알았지? 할머니 계셨으면 있는 밥 먹자고 아깝다고 하셨을 텐데. 갑자기 할머니 보고 싶다. 어서들 먹어요. 할머니 계셨으면 이 양념에다가 어? 밥도 볶아주셨을 텐데. 우리 할머니 양념도 아깝다고 아깝다고. 완전 웃겨. 그래. 야 빨리 와서 먹자고. 막봉아 왜? 그만 먹을래요. 먹기 싫어서. 막봉아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어디서 먹어야지. 됐어. 그래 막봉아 나중에 먹어. 야 왜 또 왔어? 응? 아니 너 간다길래 이거 주려고. 뭔데 이거? 그거? 그 은퇴한 유미 소라카님? 그 전설의 레어 동영상? 아 뭐 친구가 간다는데 뭐 그 정도는 못해주겠냐. 어, 야 우봉아 너 역시 대인배다. 야 친구야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뭐 원하는 거 없나? 그래 그럼 딱밥 한 대만 맞자. 좀 그런가. 어? 어? 그래 야 친구 간다는데 뭐 자. 아 그래? 따! 아, 괜찮냐? 아 우는 거 같은데. 아 이게 딱밤이 눈에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너 간다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다. 딱봉아 뭐해? 그냥 책 읽고 있었어요. 막봉이 오늘 저녁 왜 다 안 먹었어? 그냥 먹기 싫어서요. 할머니 때문에 그래 막봉아? 그래 할머니가 막봉이를 세상에서 제일로 아끼고 또 제일로 위해준 거 막봉이 너도 알지? 그래서 많이 슬프고 괴롭고 그런 거잖아 그치? 엄마도 이젠 할머니가 진짜 가족 같아서 잘 모시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엄마도 너무 마음에 걸려. 그건 할머니 마음대로 하늘나라 가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뭐? 가족들도 다 두고 나도 두고 할머니 마음대로 가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막봉아 그거는 할머니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막봉이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고 싶으셨겠어? 그건 할머니 탓이 아니야.
안 그러니? 몰라요. 저 잘래요. 막봉아, 뭐 야식 좀 갖다 줄까? 배 안 고파? 괜찮아요. 그럼 잘래요. 그래. 아니 뭐야? 아니 내가 선물했던 옷인데, 아니 그거 아낀다고 한 번도 안 입었던 거야? 어, 김감독. 어 그래, 오래간만이야. 아이고. 어? 어 잠깐만, 정신 좀 차리고 다니세요. 아우. 이 노인네 그냥 붙여놨냐? 꼭 말을 잇는 것 같아요. 재밌죠? 재밌죠?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직 서준이 안 왔어요? 어, 아직 안 왔는데. 아, 이 자식 좀 빨리 좀 오지. 왜? 무슨 일 있어? 서준 오빠 이제 가니까 좀 자주 봐야죠. 서준이가 간다고? 집에서 만나지 왜 여기서 기다려? 서준이 너 이 자식. 아, 야, 야, 빨리 나가자. 야, 기다려봐. 나 아직 너한테 못한 말을 편지를 써가지고 왔어. 야. 그거 진짜 하게? 잘 들어. 서준에게 친구야, 서준아, 내 친구야, 서준아, 넌 내 친구야. 우리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구나, 친구야. 그런데 벌써 이별이. 야 나중에 들게, 나중에. 야, 일단 나가자. 어? 우봉이 너는 집에 가고, 다윤아, 우리 나가자. 야 아직 남았어. 우리 우정의 편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야. 서준이 안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잘못했단 얘기 안 하기만 해봐라. 그냥 확 진짜 보내버리려고. 어? 뭐야 엄마? 미세스 국물건들. 아유, 보관할 것들 만 여기다 지금 모아놨어.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안 남지만 남는 사람들이 그냥 기억하는 것뿐이지 뭐. 이 물건 좀 이렇게 여기다 뒀다가 좋은 기억들만 떠올리면 되는 거야. 방 정리할 거 남았어? 아, 예. 좀 남았다. 같이 가서 치우자. 그래. 아휴. 아이고, 이제 못 삼네 진짜. 여기다 뒀었는데? 맞아. 아까 엄마가 여기다 뒀었는데? 아유 참, 이거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네. 아니 아까 막봉이도 여기 있었잖아. 막봉이 어디 갔지? 아 예 맞다. 막봉이 너한테 들고 나간 거 아니니? 막봉이가? 어 저 어머 막봉아. 아니 어머 이 상자는 왜? 막봉아 아니 이거 들고 어디 갔다 왔어? 어? 막봉아 여기 앉아봐. 응? 너 왜 상자 갖고 나갔었어? 그게... 어, 괜찮아. 말해봐. 왜 그랬어? 응? 버리려고요. 왜? 할머니가 미워서요. 아줌마. 할머니가 나 혼자서 마늘 나러 갔잖아요.
울다가 갑자기 아르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할머니가 미워서예요. 아, 박봉아. 그래서 버리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완전 재밌지? 병뜸 적고 완전 똑똑해. 이 추리가 장난이 아니야. 솔직히 그런 만화가 볼 줄은 몰랐다. 그래? 완전 재밌었는데? 그 마지막에 범인 잡을 때 장난 아니잖아. 팍! 팍! 아. 좀 친구끼리 밥 먹는 것도 똑같냐? 그런가? 근데 사실 난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어. 맨날. 그래? 그럼 말하지. 에이, 근데 너 그랬으면 막 구박하고 막 장난 아니었을걸? 내가? 그래. 그래도 괜찮아. 오늘 이렇게 같이 하루 보내고. 근데 그 저기 있잖아. 왜? 내가 그 진짜 진짜 어려운 소원 하나 빌어도 되나? 말해봐. 그게 진짜 진짜 어려운 소원이거든? 그 연인들이 이렇게 흔히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연인들? 뭐? 아, 손 잡는 거. 난 또 뭐라고? 그래? 진짜? 근데 저기 혹시 내가 안 가게 되면은 나랑 진짜 안 가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아니야. 빨리 가자. 뭐? 오늘은 간단한 짐만 먼저 싸. 시간 얼마 안 됐네. 내가 지금 데려다 줄게. 아니, 나 아빠랑 얘기했는데. 뭐가? 네가 간다며. 아니야? 아니면 뭐 내 말을 아주 잘 듣겠다는 건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성적 조금만 올리자. 전교 석차 한 30등 정도 어때? 그건 불가능해. 왜? 네가 게임만 안 하고 공부해도 그 정도는 모르겠다. 그것도 불가능해. 뭐? 아니,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 아, 그거 불가능해. 이 자식이 짐 당장 싸. 서준아. 좀 오빠. 다 나왔네. 시환이도. 지금 진짜 가는 거야? 야, 왜 벌써 가? 우리 우정 테스트 못 해봤는데. 봉아. 야, 빨리 타기나 해. 잘 있어. 나 갈게. 사윤아. 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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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게임 아이디 다 줄게. 가지마. 서준아, 야, 가지마. 서준아, 서준아, 서준아. 우모가. 서준아, 서준아. 우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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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서준아, 서준아. 우모가. 너 진짜 말 잘 들을 거야? 나 진짜 잘못했어. 나 그냥 여기 있고 싶어. 가자. 아, 원래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삼촌 때문에. 그래서 안 간다고?
내가 삼촌한테 잘못했다고 빌었거든. 그래서 안 가.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아 잘못했어. 그럼 너 일부러 나 딱밤 때린 거지? 그럼 난 삼겹살. 아싸 그만해. 혹시 가지도 않으면서 열받게. 그럼 어쨌든 안 간다는 거네.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됐어. 야 차서준, 너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장난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알았어? 당연하지. 빨리 들어가자. 야 너 근데 아까 진짜 울더라. 야 너 막 나 따라오더라. 가자. 가자. 아니 막봉아 왜? 할머니 저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 그래 그래 어, 이리 와. 네. 이리 올라와. 어짜 이리 와. 오짜짜짜짜. 아이고 자자. 한잔해요. 우울할 땐 단게 좋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돌아가신 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희봉 씨가 생각보다 밝아 보여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괜찮은 거죠, 희봉 씨? 그게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고 또 할머니한테 미안하고 나도 막 울고 싶은데 나도 막 펑펑 울고 싶은데요. 그래도 가족들이 다 슬퍼하니까 나라도 일부러 밝게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맨날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데? 할미꽃 이야기요. 할머니가 우리 세 남매한테 맨날 해주던 얘긴데요. 옛날에 할머니가 세 손녀를 고생해서 키워서 다 시집을 보냈대요. 근데 큰딸이 하도 구박을 해서 둘째네 집으로 갔대요. 둘째 손녀도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막내 손녀 집으로 가다가 겨울산에서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근데 막내 손녀가 할머니 무덤에서 할미꽃이 핀 걸 발견했대요. 이렇게 슬픈 얘긴데 우리 할머니는 좀 다르게 얘기해줬어요. 하늘나라에 간 할머니가 세 손녀를 잘 보살펴줘서 세 손녀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우리 할머니는 옛날 얘기에서도 우리 걱정만 하고 우리가 늘 잘 되길 바랬나 봐요. 원래 동화에서는 할머니 죽고 그냥 끝나는 건데 그게 맞는 거죠? 아니야, 네 할머니가 제대로 얘기했어. 하늘나라에서 잘 지켜봐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럼 우리 할머니도 그럴까요? 그래, 네 할머니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막봉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응? 하늘나라에서 내 할머니가 우리 막봉이 지켜볼 거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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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국방송.